조선과 청나라를 오가며 한층 더 애절해진 두 사람의 사랑을 전회차 무료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줄 넣고 정주행에서 지금 만나보시죠. MBC 연인. 비극의 병자호란이 끝나고 원무와 혼인을 하게 된 길채. 좋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부인. 더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그녀에겐 마음을 준 정인이 따로 있었으니 내 몸도 마음도 다 낭자의 것인데 낭자의 것 중에 내 것은 없나? 그거야. 여기? 여기. 능군리에서부터 산전수전을 겪으며 인연을 맺었던 장현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는 심양으로 떠나게 되었고 같이 가자던 장현의 말에 가족을 두고 갈 수 없던 그녀는 사랑 대신 현실을 선택했던 거죠. 그리운 정인을 가슴속에 묻고 원무의 아내로 살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던 길채가 괴한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마님, 눈 좀 떠보세요, 마님.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길채의 눈앞에 펼쳐진 건 이게 뭔 일이래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 청에서 도망친 조선 포로들을 잡아들이면서 그녀도 억울하게 포로로 끌려간 건데요. 아니,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심양에 가잖아요. 어쩜 장현도라님이 거기... 그분 얘기는 하지 마. 그분은 만나서도 도움을 청해서도 안 돼. 자신이 버린 장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던 길채. 현명한 그녀는 직접 살 길을 도모하기로 합니다. 어머니.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혈소와 가락지를 사용해 두 사람의 처지를 알리기로 한 거죠. 남편인 원무에게 전해지길 빌면서 말이죠. 그 간절한 소원을 하늘이 들어준 것인지 길채의 행적이 원무에게 전달되고 부인! 하면 지금쯤 심양에 들었을 겁니다. 가짜 포로라 우기며 끌고 간 게 확실합니다. 구종사관 지금이라도 속감가를 마련해서 심양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편 심양에 도착한 길채는 청나라 권력자인 왕야의 여종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조선으로 돌아갈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갈아입어. 우리는 포로가 아니네. 일이 잘못돼서 끌려왔어. 자네도 조선 사람이니 대신 말 좀 해주게. 잡혀온 자가 포로인지 아닌지는 다 왕야께서 결정하실 일이야. 그리고 포로든 아니든 여기 있는 동안에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럼 성질 고약한 애첩이 포로시장에 보내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길채에게 포기란 배추 셀 때나 하는 말. 네가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지. 그녀는 직접 청나라 말을 배워 왕야에게 억울함을 말하기로 하는데요. 왕의 도보리니 워일러버 부연비 미니 포로분. 왕의 도보리니 워일러버 부연비. 왕의 도보리니 워일러버 부연비. 뭐지? 이 쎄한 분위기는 성조가 틀렸나? 조선인 여종이 전혀 다른 말을 가르쳐줬단 건 꿈에도 생각 못한 길채. 너가 알려준 대로 잘 말한 거 맞지? 잘 말한 건 맞지. 내용이 달라서 문제지. 이봐. 해결된 줄 알았던 일이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건 신여장에게 억지로 끌려가면서부터였는데요. 수보. 뭐 하는 거야? 나... 상품을 고르듯 매 눈으로 훑어보더니 토로나카 벌거 또시로보마 미니섭샘보마홍건비 벌들어. 알아듣지 못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낀 길채. 방금 뭐라고 했는지만 말해줘.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 제발. 몸에 흉도 없고 깨끗해서 왕야의 총애를 받을 거래. 그만 단념해.
여기서 왕야의 총애를 받으면 조선에서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 입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냐? 뒤통수가 얼얼해진 길채는 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흉이 없어 특상품이라면 흠을 만들어 그 가치를 깎아내리면 되는 것이었죠. 형긴도 털어나라미! 잠자리 시중에서 벗어나게 된 길채. 하지만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남아있었는데요. 도보리 워일러버 입이야만 생긴도 털어놔라. 얼어 부채도 버너라. 두 사람의 몸값을 받고 포로를 짐승처럼 취급하는 시장에 팔아넘깁니다. 며칠 후 심양에 도착한 원무는 아내가 포로 시장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는데요. 그녀를 속환하기 위해 노예상과 단판 짓기로 한 원무. 올리바이비에 어영과 우선 길채의 화상을 보여주며 그녀의 행방을 물었죠. 이 자식 분위기가 왜 이래? 아쉬워. 다시 조선에 돌아온 원무. 그런데 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종사관님, 길채는 어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눈빛으로 말하고 자리를 떠나는데, 포로시장에서 노예상까지 만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미 팔렸어. 어디로 팔렸는지 알려줘. 지금쯤 산의 맛을 잔뜩 보고 너가 매주했을 텐데. 원무는 아내가 이미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포기한 거죠. 그러나 나약한 그는 모르는 게 있었으니 길채는 강한 여성이란 것. 나는 네 꿈이 뭐 잡으라까? 지혜 잡아라마. 너 씹어달라마! 정조를 지키기 위해 있는 힘껏 버텨낸 길채. 신신이 발라만 설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했건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뿐이었죠. 네 남편이 널 찾으러 왔었어. 총사관이란 놈이 네 화상을 들고 왔더군. 정말 우리 중사관님이 왔었어. 근데 돌아갔어. 민연이 딴 놈한테 팔렸단 소리를 듣고 널 포기했다 이 말이야. 그동안 애정을 아낌없이 주던 난군에게 버림받았던 소식에 길채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돌아갈 수 있단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생지옥에 갇힌 길채에게 남은 건 더러운 탐욕 속에 내던져지는 것뿐이었는데요. 자자! 어쭈나 어쭈나! 어느무시 사이자카! 진키스로! 와시세게! 고신낭들아! 드리범비! 모든 걸 체념한 그녀는 낯익은 사람을 발견하지만 그가 이곳에 있을 리 만무했으니 것이 보여. 아무래도 자신을 불쌍히 여긴 하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정인의 환영임이 분명했죠. 하지만 길채의 생각과는 다르게 금세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또렷해지는 장현의 모습. 길채의 소식을 듣게 된 그가 포로시장으로 황급히 달려온 거였죠.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숨기고 싶던 길채와 그녀가 행복하게 살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던 장현.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의 재회는 너무나 잔인하고 비극적이었죠.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MBC 연인.
과연 극적인 재회를 맞이한 장현과 길채는 어떤 앞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전 회차를 무료로 볼 수 있는 BTV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확인해보세요.